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터 우리 지아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합창여자 프리지아예요. 여기저기 러브콜이 많으셨을 텐데 다 제치고 뷰라벨만은 하겠다 그러셨다고 하던데 그 게디뷰티가 약간 전원일기 같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꼭 여기는 내가 나와야겠다 하고 전원일기라고 하면 난 이용 없니? 네? 아니면 김예자님? 네, 여러분은 지금 뷰티계의 전원일기 뷰라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네, 제가 두 분을 반짝반짝하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주제도 반짝반짝해요. 혹시 지아 씨도 펄 덕후예요? 제 의상을 봐주세요. 장난 아니다. 약간 샴페인.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글리터는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씨가 색감을 되게 잘 뽑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요. 이거 브라운 베이스인데 이게 다른 거랑 다르게 핑크빛도 같이 돌아가지고 좀 더 영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두 번째 제품? 섀도우. 제가 이건 또 너튜브에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엄청 은은한 펄이거든요. 됐다. 네, 이게 제가 개딱지 메이크업이라고 제 유튜브에 개딱지요? 네, 개딱지. 네, 이거는 진짜 샤랄한 약간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. 진짜 잘 쓸 수 있어요. 되게 기대가 되는 아이네요, 이 친구도.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이죠. 이거야말로 은하수라는 뜻이네요, 정말. 봤을 때는 펄이랑 베이스나 입자가 조금 비슷해요. 차이가 있다면은 이게 조금 더 웜한 글리터 느낌이 나요. 얘는 별명이 있거든요. 그 S 브랜드 있잖아요. S 브랜드? 저렴이에요. 저렴이. 안타깝게도 그 제품도 사실 올라왔었는데 성분에서 필터링이 됐어. 다음 펄 글리터. 얘는 약간 문방구에서 파는 반짝이 펄 있잖아요. 그거 같아. 어릴 때 많이 썼던. 맞아요. 네, 여러 가지 펄이 섞여 있어서 한마디로 펄 파티. 펄 파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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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런 펄 파티 할 친구들은 눈에 바를 때 좀 잘 펴 발라줘야 되거든요. 그럼 뭉칠 수도 있어가지고. 맞아요. 잘 펴 발라줬어요.